네, 오늘 한발 주제는 앞서 일본어를 좀 불편하게 보여드렸지만, 네, 이라시자이마세. 네, 발음이 잘 안 되네요. 혀가 좀 짧아져 가지고 요즘. 자, 어쨌거나 어서 오세요. 웰컴. 네, 일본어죠. 네, 반갑습니다죠. 네, 관광객들 많이 오시라는 얘기고, 한국과 일본 간의 지금 뭐 정부 정책은 상당히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경제적으로는 새로운 도덤을 하고자 추구하고 있죠. 뭐 거기에 발 맞추는 것 같습니다. 사실 실제 윤석열 정부에서 무비자 입국 빗장을 푼다 뉴스가 어제 나왔죠. 이제 중국인 단체 관광객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소비, 관광, 뭐 유통에 대해서는 직관적인 분석, 직접 눈으로 보는 분석을 좀 많이 하는데 자주 드리는 표현에 저희 방송국이 이제 충무로 명동을 지나서 이렇게 옵니다. MBN이 여기 위치해 있는데 명동 올 때는 항상 관광버스들이 몇 대나 서 있나 오전 7시에서 8시 사이입니다. 이렇게 쭉 보는데 대수가 늘어나요. 확실히. 그럼 교통이 좀 정체가 되는 것도 맞고 방송 끝나고 여의도로 돌아갈 때는 신세계백화점 앞을 지나가는데 그 귀퉁이에 이삭 토스트라고 뭐 특정 제품을 홍보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삭 토스트의 외국인들이 거기가 유명한 그 이 관광지인가 봐요. 줄이 이렇게 서 있는데 줄이 계속 늘어나는 거를 보고 또 이제 말씀을 들을 수는 없지만 대충 이렇게 복장이나 보면은 일본 분들 풍의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서 있고 요즘은 또 중국 분들도 많이 서 계시고 자, 그리고 신세계백화점을 이렇게 건너편에 보면은 오픈런 할 때 줄이 얼마나 서 있는지 그것도 봅니다. 거기 이제 주말에 행락객들 나들이 가시는 분들 해서 고속도로 교통 상황 이번 주 지난주지만 지나간 주에 일요일 날 네, 뭐 하여튼 한번 나갔다가 가평에서 올라오는데 4시간 반 걸리더군요. 뭐 가평에 그 닭갈비하고 막국수 집이 유명한 데가 있나 봐요. 뭐 그걸 드시려고 줄을 엄청 많이 예, 서 계시는 걸 보고 야 소비나 이 유통이 이제 내수가 이렇게 많이 침체되어 있지는 않구나 생각입니다. 자 얘기가 길어졌습니다만 저 일본어를 썼던 어서 오세요를 빌때면은 잘 아시겠지만 사명으로는 가장 좋아하는 사명입니다. 파라다이스. 네. 이 파라다이스 아무래도 실제 데이터 수치가 얼마나 늘어난지 봐야 되는데 카지노. 본사가 카지노고 그다음에 이제 세가사미가 카지노하고 호텔 영종도 파라다이스 시티 부산의 호텔 뭐 이런 정도인데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일본인 VIP 드랍액 얘기들 작년부터 많이 하죠. 실제 숫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. 요거는 뭐 밝혀진 바기 때문에 일본인 VIP 드랍액이 지난해 4분기에 한 지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배 딱 늘어났다 그러고 올해 1월에 들어와서는 전년 동월 대비 4배. 네, 이 드랍액이라는 건 돈 떨어뜨리는 건데 금액으로 치면은 지난해 4분기 1조 2천억. 그리고 그중에 이제 VIP 드랍액이 한 6,500억 정도 된다 그래요. 올해 1분기 일본 관광객 VIP 드랍액은 2,300억. 숫자가 뭐 장난 아니죠. 네. 이 황금알을 낳는 캐시 장사, 네, 카지노. 뭐 호텔도 잘 되고 있다고 하니 주가는 지금 뭐 조용합니다. 아직은 조용한데 어찌 될지 봐야 되겠습니다. 자, 이거 관련해서 또 확장해 보도록 하죠. 뉴스타 유창인 대표 나와 있고요. 알파 프로투스 전략 정태근 팀장도 함께 합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네. 요즘 꽃 구경? 네. 꽃중객? 네. 네. 아무래도 꽃을 보면은 사람 심리가 좀 온화해져. 시장은 어렵고 불편하지만. 네. 꽃 구경 많이 다니세요? 꽃 구경? 아니요. 안 다니시고 가족들과 같이 여행 많이 네, 뭐 저희는 뭐 한 2주에 한 번씩은 2주에 최소, 한 번씩. 왜냐면 애들이 아이가 어리기 어리니까. 때문에. 네. 어린이날도 다가오고. 네. 제가 요즘에 공항철도를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탑니다. 영종도 그쪽으로 가십니까? 뭐 그런 이유가 있어서 좀 탔는데 관광 그 꽉 차요. 그 관광객 아 진짜 그러니까 제가 몰랐거든요. 그러니까 그냥 말은 그렇게 들었지만 실제 못 체감을 못했는데 공항철도를 최근 3주 동안 타 보니까 네. 엄청 많더라고요. 특히 일본 관광
관광객이 많다는 걸 느꼈고 체감을 했습니다. 그렇죠. 그러면 진짜 아 이게 몰려오는구나. 좀 명동을 자주 안 가기 때문에 그걸 못 느꼈지만 왜냐면 항공편이 증평이 되잖아요. 네, 증평... 우리나라 분들도 일본 여행을 많이 가셨어요. 하고요. 그럼 빈 비행기로 돌아올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. 가지고 싫어 가지고 와야 되니까. 네, 그래서 아 이 관광객이 많다는 걸 느꼈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 리오프닝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보면 약간 이제 양해에 대한 어떤 실망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작년 10월 이후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. 또 차익성 매물이 나오고 또 최근 들어 올해는 또 성장주들 로봇, 2차 전지 그리고 AI 이쪽이 가다 보니까 좀 주목을 못 받았는데 좀 길게 본다라면 뭐 중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라면 리오프닝이라는 여행 관련된 종목군들은 좀 꾸준할 수 있겠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뭐 좀 그 LCC 항공사라든지 네. 뭐 말씀하신 것처럼 GKL하고 파라다이스는 어떻게 보면 호텔 수익도 중요하겠지만 그 카지노 관련된 그 매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거든요. 그런 부분들 본다라면 좀 최근에 좀 조정은 나왔지만 그래도 좀 매력적인 이제 흐름이다. 그러니까 가격 조정이 심하지 않았거든요. 그러면 충분히 반등 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면세점 관련된 종목군들도 조금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 소외받고 있지 않았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신세계라든지 뭐 호텔신라 같은 기업들 특히 뭐 신세계라든지 뭐 롯데쇼핑 같은 경우는 약간 바닥권에서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. 그럼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접근도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. 정태현 팀장 생각은 네. 좀 어떠세요? 아직은 그래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? 이런 쪽 입장입니다. 아니면은 아니요, 그 좋아지고는 있는데 방금 이창희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시장에서 주목을 안 하는 것 같아요. 네. 그 리오프닝 전반적인 흐름이 작년 하반기 때 이제 중국 소비주 관련돼 가지고 이제 뭐 소위 말하는 파라다이스를 포함한 뭐 카지노 주라든지 그리고 항공 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쭉 잘 갔었거든요. 여행주도 마찬가지고요. 그러다가 이제 올해 들어와서는 연초 양의 기대감 때문에 철강에 이제 화학이 갔었다가 뭐 양회에서 별게 없다 보니까 그냥 다시 2차 전지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이쪽으로 뭐 다시 매개가 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좋아지는 건 맞는데 중요한 건 제가 좋다고 해서 가면 제가 100번에다 말씀드리겠는데 결국 시장에서 주목을 하냐 안 하냐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봐지거든요. 그렇죠. 그렇기 때문에 좋아지고 있는 건 분명 확실합니다. 확실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최근에 항공사들이 선수금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라고 합니다. 이제 선수금이 아시겠지만 여행 티켓을 예약을 하게 되면은 이게 매출이 일단 부채로 잡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부채를 선수금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게 큰 폭으로 많이 늘어났다는 점을 보게 된다면 실적도 분명히 좋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좋아진 건 확실하다. 하지만 시장이 시선을 다시 한번 바라볼 때까지만 기다리자.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. 그렇죠. 어디를 바라보고 어떻게 하느냐는 이게 이제 항상 그 네. 기사들을 보면은 뭐 경기가 위축이 되고 네네. 뭐 물가는 계속 올라가고 좋은 게 한 개도 없죠. 근데 눈으로 보면 사람들은 바글바글 거린단 말이야. 그러면 어떤 걸 믿어야 될지 눈에 보이는 걸 믿어야죠. 눈에 보이는 걸 믿어야죠. 네. 네. 자, 동시호가 특이사항 좀 혹시 보이는 게 있나요? 뭐 일단은 뭐 코스피 흐름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른 저가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코스닥도 약간 2차 전지 쪽으로 해가지고의 좀 흐름들 그리고 로봇주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여전히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가려고 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. 네, 굉장히 임박했으니까 문 열러 들어가겠습니다. 준비하시죠.